오늘 주제가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광야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마치셨을 때 얼마나 육신은 시장하셨겠어요. 목말랐겠어요.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라며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빵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템프테이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 수 없는 분이면 유혹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 앞에서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의 원리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사람을 또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유혹해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또 유혹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너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그럴싸해요.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탐심과 자기 영광과 자기가 주인 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오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요. 로마 가톨릭이 아주 최정점에 이런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교황이, 로마 서방 로마 교회의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다. 그래서 모든 열쇠를 그가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 성경 안에 있듯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교황의 말도 사도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거나 성경 위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들을 교황이 교시로 내려서 중세 교회가 타락해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을 해서 우리를 탐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향락으로, 세상의 성공 의식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이렇게 막 미혹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마귀의 통치 아래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설명하고 해석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을 잘 예수님 해석한 것이 또 산상수훈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겠어요? 서기관이겠어요? 랍비겠어요? 사두개인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취지와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의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구약의 중요한 율법과 그들이 더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산상수훈이다, 이 말씀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보에 있는 말씀 몇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으로,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을 믿으십니까? 들어온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 미국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에 미국의 법 아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산상순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이민 제일 선호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요 여러 나라에서 이민 가기를 제일 선호하는 나라 1위가 호주로 요즘에는 떠올랐더라고요. 2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뭐 카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면 더 우리가 좋다, 그래서 최소한 10억 정도를 가지면 호주에 이민을 가면 그 땅에서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이 좋은 제도와 좋은 체계, 좋은 질서 속에 있는, 참 그래도 질서로 살아가고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고 이런 곳에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통치권자 아래 있는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 사랑의 왕이, 겸손의 왕이, 섬김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믿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십시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요, 스물 몇 살 때요, 교회 전도사 할 때요, 우리 목사님께서 선전사, 예, 목사님, 미국의 10대 교회를 가서 좀 탐방하고 오세요. 교회에서 돈 다 대줄게요. 그래서 91년이나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접목시킬 수 있는 걸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대사관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요, 제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죠. 그런 걸 뭘 알았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순진하셔가지고 그런 거 모르셨나 봐요. 미국을 안 가보셔가지고.
그래 대사가 옛날에 막 밤새 줄 서지 않습니까? 줄 서고 이제 저기 면담을 했는데 말이에요. 딱 리젝트 도장을 꽉 찍더라고요. 영어로 리젝트 써진 도장을 네모난 도장을 딱 찍는데요. 이야, 내가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했구나. 앞으로 미국 절대 안 갈 거야. 미국 엄청 싫으네. 아, 이런 마음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거절당하지? 그 사람들은 그거래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 미국에 와가지고 돈을 쓸 사람인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줄 사람인가, 이런 거 본다대요. 여러분 다 아셨던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아, 전 촌놈이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리젝트를 당해가지고요. 아, 그 괜히 미국이 싫어지더라니까요. 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푼 나라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얼마나 우리나라에 축복을 준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아, 그런데 거기서 딱 거절당하니까요. 아, 거절당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 제가 두 번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안 간다 했는데 갔다 왔어요. 안 가는. 하나님 은혜를 가서 부흥회도 하고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요, 어떠한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어봅시다.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서,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안에는 온갖 죄가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마귀의 통치 안에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집에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다 너 잘 되라고 배우고 우리 집 잘 되라고 배웠지,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배운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나와 내 집만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도 다 내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전투적으로 살아가면서 피곤합니까? 그랬던 그 모든 삶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리턴하라, 돌이키라.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의 틀이 꽉 짜였던 것에서 그거를 부서뜨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갈 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갈 때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가치관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서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주님이 나를 이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로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이 로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구원자로서 예수님만 고마워하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인 산상수훈과 하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받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내가 고쳐지고 바로잡아지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교회 더 열심히 다니세요. 엄마, 아빠 교회 다녀오실 때마다 웃음이 활짝 피시고 마음이 기쁘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엄마나 다니세요, 엄마, 아빠나 다니세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공부 못한다고 맨날 군밤이나 주고
자기 닮아서 난 것을 너는 왜 못생겼냐 그러고 막 이렇게 부부들이 은혜 받고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막 안아주고 너는 공부를 매 전교에서 꼴등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은사를 주셨어. 아멘 하셔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엄청난 축복의 길이 있어. 할렐루야. 다윗이 공부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또 이러면 어린아이들 잘못 들어가지고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 또 곤란해. 예. 하나님 안에서 야 사랑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특별한 존재야. 괜찮아.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고 너에게는 하나님 또 다른 지혜를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안아주면 얼마나 애가 좋아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막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책 펴놓고 공부하고 시작했어. 아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간증 아들하니까 자기 아들이 전교 꼴등해서 세 번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아주 그냥 공부에 영이 임해가지고 미국 대학을 유학을 장학금 받고 다녔다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소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6절부터 보면 그분이 오셔서 마음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각 사람 안에 세상 안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 이런 찬양으로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 민요거든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박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다 같이.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안에 그 나라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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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리가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곰이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사자가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표범이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독사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흉악한 것들이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때 참 평화가 밀려옵니다. 참 평화가 밀려. 그야말로 사막의 샘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희망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사람은 날마다 거기서 샘이 흐르고, 날마다 나일락 향기가 뿜어나가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날마다 누려지는 삶, 예수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누려야지 그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렇게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새빛교회 이런 게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려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새벽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그리고 디데이 안정이라도 그분들이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산상수호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신 기본 교범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산상수훈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잘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요 구약 율법의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구약을 설명해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구약도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이해가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정한 광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유다와 갈릴리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로마 사람들이 말한 거나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 틀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사랑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삶으로 사라질 때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그렇게 역사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예, 47절 4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진 거 아니라 하는 말씀도 입술로는 계속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주 습관적으로
그러나 그의 삶은 말씀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소원도 없고 늘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위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